자, 안녕하세요. 12강의 11번 어휘. 이게 저기로는 마지막이네요. 그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일반 문제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가기 전에 모든 식물종은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흩어진다 하는 거죠. 장거리 확산 능력이 없다면 동계교배, 그러니까 동종교배라고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등에 위험이 있어서 분산은 개체 존속의 필수 요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스로우 네이처, 자연계 전반에 거쳐서 더 프로세스 내추럴 셀렉션, 셀던 페이버 오거니즘, 이 수식 들어가고, 더 넥터 카페스 투 디스퍼스 투 뉴 에리얼. 그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전혀 이롭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개체들에게 어떤 개체들이냐 하면은 부족한 개체들, 능력이 부족한 개체죠. 뭐 할 능력이에요? 퍼트릴, 새로운 지역으로 흩어질로 보면 됩니다. 흩어질 능력이 부족한 놈들한테는 낫이니까 이롭지 않다. 이분 어몽 세든 트리플랜트, 심지어는 이동성이 없는 입니다. 원래 이제 세드란 얘기는 앉아있다 하는 표현에서 나와요. 세든 트리플랜트, 심지어는 이동성이 없는, 운동성이 없는, 이동성이 없는 식물들에게 마저도 Evolution has found ways for species. Found ways for species to spread from one place to another. 진화가 이제 뭐 발견했다 하는 건데, 방식을 찾아냈다 하는 거죠. 진화 과정이 방식을 찾아줬어요.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이 이동하리죠. 이 종들이 이동할 방법,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게 뭐냐면 히치하이킹, 이제 뭐 이제 외국 보면 영화 보면 많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서가지고 저리 가는 거 찾아보세요. 이제 그 얻어타기라는 표현이요. 그 다른 동물의 얻어타기라든가, using the wind to scatter the seed and pollen, 그들의 꽃가루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한다거나, 히치하이킹을 다른 동물에 대해서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하는 거. Almost all species have some mechanism for exploratory movement. 거의 모든 동물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exploratory는 모험적인, 뭐 탐구적인, 모험적인 운동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건데,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오히려 중요하게 뭐 볼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어 보여. 뒤로 갑니다. And the longest of these movements are often vital for the long-term survival of population for a whole suit of reasons. 그리고 가장 장거리죠. 그러니까 가장 긴 거죠. 이러한 이동이 가장 긴 이동이 되겠죠. 이러한 이동줄 중 가장 긴 것이 종종은 아주 그 바이탈한 필수적이다 되고, 그 이제 생존에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롱텀 서바이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는 거, 멀리 떨어진 놈일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 얘기야. 포로 홀수다 보니까 1년인데, 전체 1년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아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다 하는 거죠. 인디 에비션스 롱텀, 아 롱텀이라 롱디스턴스 디스퍼션, 장거리 분산이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없다면은 populations will invariably become threatened by inbreeding.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 이렇게 원래 인구일 때는 복수형으로 안 쓰고 개체수인 경우에 복수형으로 쓴다고 앞에서도 예전에 어디선가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라는 얘기는 항상이야. 항상 threatened 이렇게 돼. 퍼짐이 없으면 위협받아야죠. 그 이제 인브리딩이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 교배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종족 교배 뭐 이런 식이 되겠지. As local gene pools become more and more impoverished. 그게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협을 받냐면은, 그 한 지역에서의 유전자 그 풀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열등해진다 개념으로 보세요. impoverished라는 얘기는 가난해진다 하는 표현인데, 자, 저는 이 포버는 푸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열등해진다 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서 through the lag of, 무엇을 통해서 lag of mixing with individual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이 개체들과의 합해지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교배를 다른 지역 쪽하고 이제 교부가 안 돼서 이렇다는 얘기죠. Dispersal can also be essential. 이 이제 확산이라는 것은 또한 뭐 필수적이다 하는 건데, 단으로 갔을 때 필수적입니다. In allowing population to persist, 뭐냐면 그 개체군들이 끈덕지게 살아남도록 하는데,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살아남도록, 개체군이 살아남도록 허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언제 웬 인바이런먼트 컨디션 체인지 이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살고 있는데 환경 변화가 생겼어요. 이 지역에 있는 거 다 몰살. 그럼 이 종 다 없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population density with local area grow to the point. 그리고 어쩔 때냐면은 어떤 특정 지역으로 보면 되죠.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이 밀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하냐 하면은 되어야 하는 정도까지 competition for resources 자원에 대한 경쟁이 limit survival chances 생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이 지역만 딱 있는데 여기에 너무 먹을 게 이제 없어졌어. 이게 그 무슨 섬이죠? 마오이 상인가 아오이 상인가 마오이 상이라고 그러나 거기 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뭐 거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멸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어이로 이제 나갔던 건데 어이는 뭐 이제 적절하고요. 다른 거 특별히 더 얘기할 것이 없어 보이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큰 차이는 없겠죠. 저기 실전 문제 테스트 부분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